그 왜 너무 때려라 사람들 PC 때문에 찌들어 롤 만세 아니 이 자랑거리를 써봐라 I'm proud of my role ID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자연 되게 있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아이 그렇지 고맙습니다 이거 어려울 거다 준비하시고 진짜 오바 준비하시고 써세요 어? 어 정답 2번 아니에요 2번 아, 와 이게 뭐야 오 안돼 바꿨어 와 이거 아니에요 대명사 이건 뭐 보너스 문제죠? 알바 형 알바 형이요 오빠 되어진 알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듣지도 않고 막 보내시니까 신나오시더라고요. 시절입니다. 이 검색도 요즘은 굉장히 실력에 해당되죠. 자 이제 서수용 퀴즈 들어갑니다. 자 주시면 특이한 상품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로 검색했던 책이고요. 이거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책인데 이게 원래 훌륭한 사장은 무엇이 다른가 똑같아요. 리더십에 관한 내용 책이고요. 자 요거는 다음 주 3일 됐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디지털 세대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이걸 주제로 한 책을 번역하는 게 두 번의 책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폭력은 어떤 사람들의 무엇을 먹고 자란다? 초성 퀴즈 드릴게요. 착한. 정답! 착한 사람들의 이겁니다! 착한 사람들 취미! 취미! 착한 사람들 취미! 착한 사람들 취미! 착한 사람들의 취미! 정답입니다! 오오오 공부하는 사람들 얘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신고 열심히 하세요. 일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일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주먹센 애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아니고요. 신고 전라의 사람이에요. 작년 졸업판에 특수반 애가 있었는데 애들이 걔를 건드리지 못해. 걔가 온갖 사고 많이 쳤는데 걔를 건드리지 못해. 왜? 건드리면 바로 애들이 아 저거 건드리면 아 지려. 그래서 걔는 아예 건드리지 못해요. 동네 아저씨도 걔를 못 건드려. 왜? 신고가 많이다. 신고. 아 이건 힌트가 되나요? 오늘의 오는 아이들이 성소 착하지만 요거가 독하는 성질 헐아 내가 이거는 기다렸다가 뭐라고 아 이건 어떻게 맞췄지? 무장 경험담 무장 경험담 안녕 맞췄어요? 이거는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소년원 원장 시절에 교사 연수 오셔서 2시간 강의했어요. 근데 2시간 내내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뭐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책 볼 때, 축구 볼 때 다 똑같대. 근데 자기가 소년원 원장하면서 이걸 살펴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야? 네, 그리고 욱하는 성격. 네,
그러니까 이 우욱이라고 하는 게 빨리 버리셔야 돼요. 순간적인 추억인데 인생을 망치고 3학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욱하는 거. 단답형 학교 폭력의 3대 이유를 많이 일일이 준비하시고 상품 뭐예요? 나가다 신고는 어디 하는 게 좋아? 빌리니 타이스. 네. 담임선 육춘희 선님이 옛날에 생활지도부에 계셨던 거 아시죠? 네. 담임선이 네. 은근히 카리스마 있는 거 알지? 네. 네. 은근히 아니에요. 뭐도 안 담임선님한테 신고하고, 너는 117보다 더 좋은 게 누구나? 선생님한테 신고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카톡 과외 학생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저건 입니다. 선생님 그 카톡 친구 경찰 친구가 98년이에요. 지난번 저 제주도 1학년 수학여행 선생님 따라갔는데 그 같이 온 다른 학교랑 싸움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바로 제주도 서부 경찰서에 상황실에 전화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112 순찰차를 대기시켜 주겠다. 원만하게 저쪽에서 파일을 안 하면 바로 112 순찰차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512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겠다. 자, 75점 이상은 합본 면사가 되겠습니다. 자, 채점 해보세요. 75점 이상 되는 건? 25점 만점. 75점 넘는 사람? 주진 마노? 헐. 여러분, 10만점 이상 되는 여러분? 선생님 좀 이따가 매점에 가서 라볶이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감은 선배님에게 010-517-2391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강의 소감. 네. 네, 그리고 개콘처럼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는 몰라도 재미도 개도 폭력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몰라도 재미도 공개도 공략이다.